네, 20장 로지스틱 리그레션입니다. 이 섹션은 공부를 하시려면 미리 여러분들 로그 함수에 대해서 좀 알고 있어야 돼요. 로가리듬이라고 얘기하죠. 로가리듬하고 또 내추럴 로가리듬. 로가리듬. 여기에 다 중급 2년차 정도 수학일 겁니다. 중급 2년차 수학. 자, 수학의 구조. 요거 보시고 충분히 이 로가리듬이 무엇인지 또 내추럴 로가리듬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개념을 정의를 하시고 그런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도 요걸 좀 보셔야 돼요. 뭐냐니까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 스테퀘스트입니다. 스테퀘스트 위리 조시 스타멀 이분이 한 거예요. 1편, 2편, 3편. 예, 3편까지 보시면 돼요. 1편, 2편, 3편. 요거 또 보시면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우리나라 아니죠 지구상에서 가장 로가리듬에 대해서 혹은 로지스틱 리그레션에 대해서 혹은 통계학에 대해서 가장 잘 정의한 사람 중에 한 명이 저는 이분이라고 봐요. 세계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잘 정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니까 이분이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이죠.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의 유전자 연구소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플레이리스트 들어오셔서 말씀드리면 들었습니다만 Statistics Fundamental 35개 있습니다. 요거 아마 지금쯤 여러분 다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머신러닝 45개 있죠. 요거 그리고 스테퀘스트 있는 것은 합쳐놓은 겁니다. 이 왼쪽에 있는 걸 합쳐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건 아닌 같은 겁니다. 같은 거고 밑에 보시면 로지스틱 리그레션 있고 리미어 모델즈 있죠. 두 개 6편 19개 있는데 이것도 지금 제가 진행하는 수업에 맞춰서 하나씩 하나씩 보시고 제가 수업 끝마쳤을 할 때쯤에는 여기 있는 것들 여러분 다 한 번씩은 다 보셨어야 돼요. 이 책이 끝났을 때죠. 자, 그리고 또 다른 것도 하나 있습니다. 여기 이분은 데이터 마이닝 뭐예요? 이거 뭐라고? 인케로 돼 있나? 이름이 상당히 특이한데 인케 인케가 말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로지스틱 리그레션, Interpretation of Coefficient and Forecasting 이라는 영상이 있습니다. 이 영상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릴 만한 거는 이것도 아주 좋아요. Logistic Regression Using Python 해서 이거 우리가 예제로 수업을 통해서 같이 진행을 할 겁니다. 보시면 마이클 갈라니 이름들이 다 좀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내용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다 옮겨놨습니다. 첫 번째는 스테퀘스트입니다. 여기 스테퀘스트에 있는 3편 정도의 비디오 로지스틱 리그레션의 유세윤은 지금 선원 대모집 중 광고가 나왔네요. 네. 자, 1편, 2편, 3편 정도 보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로지스틱 리그레션 인터프리테이션 오브 코피션트 요 강좌죠. 요것도 보시고 완전히 다 100% 다 이해를 안 하시는 돼요. 한 50%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 강의의 절반만 보시면 됩니다. 다 보실 필요 없어요. 절반만 보시면 나머지는 우리 따로 중급 4년차에서 공부할 내용들이니까 절반만 보시면 충분합니다. 자, 보시고 오셨나요? 보시고 오셨으면 교재에 있는 이 내용은 안 보셔도 됩니다. 교재는 정말 설명이 너무나 불충분해요. 그래서 교재는 그냥 보지 마십시오. 보지 마시고 근데 로지스틱 리그레션 우리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요 세 가지 보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고 오셨으면 이어서 바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지금 여기 설명을 다 잘하고 있습니다만은 좀 빠진 부분들을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왼쪽에 보면 리니어 리그레션입니다. 그래서 요 리니어 리그레션에서 이 기울기와 인터셉트, 슬로프와 인터셉트를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밑에 좀 적을게요. 이건 다 이제 적었을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 우리가 하는 것은 결정하는 겁니다. Determine the slope and intercept of a line이죠. 그죠? Line. 그냥 line, straight line. Straight line. 직선이죠. 그죠? 요게 linear regression이잖아요. Linear regression. 우리 지난 에피소드에 공부했던 요게 linear regression의 정의인데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조금 다르다는 거죠. 이게 아니라 약간 다른 형태입니다. 어떤 형태? 이런 형태예요. 보시면은 몸무게에 따라서 비만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데 데이터들이 비만이다 아니다 yes 혹은 no 1 혹은 0로
Y축의 값이 결정되버리는 거죠. Y축의 값이 만약에 if입니다. The values 그리고 Y축입니다. are only 0 and 1. 이 경우에는 linear regression을 쓰기가 곤란하다는 거죠. 직선을 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곡선을 꼴 수밖에 없고, 따라서 S자 모양의 곡선을 꼽게 되는데, 이 S자 모양의 곡선이 S라인, S타입 라인 is necessary. 필요하죠. 그죠? 요 S타입의 라인, 요게 어떻게 이제 도출되느냐는 거죠. 도출하는 방식입니다. 간단하기도 하고, 조금 복잡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알고 보면 쉬워요. 그런데 처음에 접하면 상당히 좀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하는 방법은 그냥 구부리는 거죠. 직선을 곡선으로 구부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직선을 위를 꺾어내리고 아래도 꺾고 이렇게 하면 S자 모양이 만들어지죠. 어떻게 꺾느냐는 겁니다. 꺾는 방식이 이제 리니어 리그레션에서 다루는 거예요. 보시면 0과 1 사이의 값으로 구부려 넣습니다. 0과 1 사이의 값으로 어떻게 구부려 넣느냐는 거죠. 그 오른쪽에 보시면 이런 또 직선형도 있어요. 직선형 해서 지금 그림의 밑에 보시면은 빨간색 점들이 있죠. 그리고 위에도 파란색 점들이 있죠. 요 녀석들을 직선 위에다 이렇게 매칭, 매핑 시켜 놓은 거예요. 지금 이 그림. 그죠? 옆 밑에 있는 빨간색 점이 쭉 올라와서 여기 있고. 그죠? 요 파란색 점이 쭉 내려와서 지금 여기 라인에 넣은 겁니다. 직선형으로 만들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것을 직선형으로 만들어서 직선에다 매핑을 시키는데, 이 직선을 어떻게 만드는지 또는 곡선을 어떻게 만드는지가 여기 있는 공식을 보시면 쉽게 좀 볼 수가 있어요.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직선은 뭐예요? 직선은 베타 0 플러스 베타 1 다음에 여기 뭔가 x값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서로 지금 다른 영상입니다. 서로 다른 영상인데 공식을 지금 가져와서 보는 거예요. 만약에 y값이잖아요. y값을 이렇게 ln, natural logarithm이죠. ln 해서 1-p분의 p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는 거죠. 요 값은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이 식에서 가질 수 있는 가장 작은 값은 마이너스 무한대, 가장 큰 값은 플러스 무한대가 되죠. 그죠? 따라서 오른쪽에 있는 식, 왼쪽에 있는 이 식이 가질 수 있는 ln 1-p분의 p, 얘가 가질 수 있는 값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플러스 무한대입니다. 그죠? 그럼 ln 1-p분의 p 또는 베타 0 플러스 베타 1 요 x 요 식이 도출할 수 있는 x와 y의 값은 요 그림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이에요. 이해되시죠?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입니다.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이어지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p만 뽑아내면 어떻게 되냐면 p는 probability입니다. probability는 확률이에요. 확률이니까 요 파란 점이 요 1일 확률 혹은 빨간 점이 요 0일 확률. 그죠? 그걸 이제 확률로 뽑아낸 겁니다. 확률로 뽑아내게 되면은 p equal 이렇게 해서 뽑아내게 되죠. 그리고 이 p 값이 될 수 있는 p 값은 0에서 항상 1 사이의 값이 되잖아요. 그죠? 이 p는 0에서 1 사이가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p를 구하는 방법은 요렇게 구할 수가 있다는 건 요식이. 이 중간 단계를 거쳤어. 지금 이건 수학이죠, 완전히. 그죠? 따라서 p만 떼서 보면은 p는 0에서 1 사이가 되는 겁니다. 왼쪽에 있는 이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보시면은 맨 밑에 있는 요 p를 중심으로 해서 그래프를 그리면은 왼쪽에 있는 이 그래프가 되고. 그죠? 그리고 여기 요 natural logarithm ln 1-p분의 p 요것을 log add라고 표현합니다. log add라고 odd라고 표현해요. 요거는 베타 0 플러스 베타 1 x와 같아요. 요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 요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오른쪽에 있는 이 그래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그래프 사이가 서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원하면 데이터를 가지고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왼쪽에 있는 그래프처럼 바꿀 수도 있고, 왼쪽에 있는 그래프를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로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그렇다면 이제 또 우리 생각해 볼 게 좀 있어요. 뭘 생각해 봐야 되냐니까, 예전에 우리 요 R2, 그죠? R2를 결정해야 되잖아요. R2를 결정해서 이 그래프가, 이 라인이 얼마나 적절한 게 그려진 라인인지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기울기도 바꿔보고 슬로프도 바꿔보고 인터셉트도 바꿔보고 해서 가장 R스퀘어 값이 작아지는 혹은 커지는 그 값이 어떤 게 R스퀘어는 커져야 되겠죠. 제일 큰 값이 나왔을 때 그때 우리는 아주 이상적인 라인이 꺼졌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런 경우에도 똑같이 그런 걸 구해낼 수 있어야 되겠죠. 로가리듬에서도 마찬가지로 R스퀘어를 정확히 구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이 이렇게 서로 바꿔주면서 R스퀘어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로가리듬에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직선 라인을 바꾼 다음에 직선 라인으로 바꾼 다음에 이 그래프를 기울기를 조정함으로 해서 최적의 값을 구해내는 겁니다. 근데 그냥 최적의 값을 구해내는 것이 아니라 약간의 요령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기존의 리니어 방식과는 조금 다릅니다.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해서 기울기를 구해서 내게 됩니다. 어쨌거나 결론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거 여기보다 이 그림보다는 이 그림이 나으려나요? 다른 그림을 또 찾아보죠. 이 그림이 낫겠군요. 조금 더 다른 그림도 여기 낫겠네요. 그래서 결국 이제 우리가 찾는 것은 요 1이잖아요. 1과 0이죠. 그래서 1 마이너스 이 파란 점이 있는 위치 왼 y축에 있는 값이 이제 오죠. 그러면 1과 이 파란 점이 y축에 오는 y값의 차이, 그죠? 그걸로 가지고 그 차이 그리고 빨간 점이 이 y축에 오는 것과의 차이, 그죠? 그러니까 다 y축에다 투사를 시키는 거예요. y축에 투사시켜 놓고 1과 그 y축에 투사된 점 간의 차이, 그 차이로서 우리 이전에 봤던 요 리니어 라인의 요 차이를 그대로 투사를 하는 겁니다. 투사하는 방식이 좀 다르죠. 그죠? 리니어 방식에는 요렇게 투사를 해서 그냥 이것도 사실상 같은 값입니다. 요렇게 이 y축에 투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x라인에다 투사를 했었잖아요. 까만색 라인에 투사해서 요 그리를 통해서 우리가 r스퀘어를 구해냈었죠. 그런데 로지스틱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시피 요 그림이 아니라 이걸 볼까요? 조금 전에 봤던 그 그림이 제일 좋았던 것 같은데 요 그림입니다. y축에 투사하는 값을 통해서 1과 그 지점과의 차이로서 똑같이 오차를 범위를 계산한다는 것, 그 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로가리듬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로가리듬을 이해하시려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리니어 리그레션이죠. 리니어 리그레션을 이해하시려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로가리듬하고 내추럴 로가리듬하고 둘 다 같이 내추럴 로가리듬 중급 2년차 수학입니다. 중급 2년차 수학이 요거 공부하시고 그런 다음에 이어서 스탯 퀘스트의 로가리듬의 1편부터 3편까지 보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요 뭐예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는 게 요 비디오 로지스 리그레션 요 있죠? 이 부분 이 비디오 요것도 공식을 다 뭐 보실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이해하시는 만큼 보시면 됩니다. 요거 보시고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 있는 로지스틱 리그레션 유징 파이썬이라고 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아주 잘 되어 있는 영상이에요. 마찬가지 여기도 조회수를 보시면은 조회수가 23,000번인데 그 중에서 좋아요가 158회. 저도 하나 추가할까요? 자, 제가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좋아요가 159회가 있는 아주 좋은 영상입니다. 요거 보시죠. 요 세 개를 다 보셔서 지금 이 로가리듬이 다 100% 이해가 안 된다 하더라도 전반적인 흐름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해를 하시고 앞으로도 이 로가리듬, 이 리니어 리그레션,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계속 마주치니까 지금은 요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만큼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